자, 안녕하세요. 캐칭 영어 김재원입니다. 이제 2021년이죠.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학생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올해 2021년 꼭 합격하셔서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무원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영어 고득점 받는 양보 없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저하고 합격생이 나눴던 인터뷰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자, 위에 상단에 뜨고 있는 합격생과 인터뷰 꼭 한번 보시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영어라는 과목이 투자한 시간 대비 점수가 나오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래서 무조건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그리고 특징별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신만의 루틴과 시간을 투자하셔야 좋은 점수와 합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2021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홀수회가 짝수회보다는 다소 어려운 난이도가 출제되는 것이 영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꼽히는 것이 2019년 지방직 9급이고요. 그 다음이 2017년 국가직 9급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영어 시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험도 전년도인 2020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처럼 상당히 긴 지문과 난해한 독해 지문이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여러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각 파트별로 각 그 방식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파트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 문법 파트를 먼저 보신다면 출제자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출제됐던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심지어 5년 전, 10년 전에 출제됐던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살짝 변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국가직 9급 1번 한번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동사를 동그라미 치고요. 먼저 보시면 비지얼, ER이 붙었죠. 자, 이걸 비교급이라 그러는데 비교급은 무조건 뭐다? 매칭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뭐를 찾느냐? 비교급의 매칭입니다. 영어에서 아시겠지만 ER이 나오고 then, 모알이 나오면 then이죠. 그러니까 then이 나오면 앞에 ER과 모알이 필요해요. 반면에 앞에가 as면 뒤에도 누가 나옵니까? as죠. 잘 보세요. ER이 나왔으니까 누가 나와? then 나왔지. 비교급 매칭 오케이. 두 번째 비교되는 대상의 매칭입니다. 대상의 매칭은 뭐냐면 여기가 복수면 여기도 누가 돼야 됩니까? 복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단수죠. 따라서 도주를 대도부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잘 보시고요. 이게 2020년 문제입니다. 그런데 2년 전 2018년 국가직 9급 한번 보세요. The traffic jams in Seoul are 비동사 모아가 나왔지. 비교급 매칭 모아가 나왔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then 나오죠. 비교급의 매칭 지켰으면 두 번째 비교되는 대상의 매칭. 아까처럼 도즈가 나왔죠? 도즈하고 똑같은 게 누가 돼? 트래픽 잼즈 복수가 맞죠? 그럼 이번에 이건 통과한 겁니다. 의미도가 맞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포인트잖아. 똑같은. 근데 여기 보세요. 4번.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ER이 나왔는데 뒤에 then이 아니라 누가 나온 거야? as죠. 틀렸죠. 비교급의 매칭이. 단 두 문제만을 살펴봤는데 똑같은 포인트가 세 개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법은 특히나 문법은 무조건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확실히 보시고 반복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학습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문법과 마찬가지로 어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기출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어휘 출제가 보통 어휘만을 묻는 문제가 생활 영어를 제외하고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보통 두 개 정도는 기출에서 움직이고요. 두 개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2020년 올해 지방직 엘리베이터라는 단어는 수험생들이 외워야 될 필수 최다 변출 100포인트 무조건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근 접사 이런 활용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보면 바로 경감 완화 그리고 동의어에 릴리브가 바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경감 완화 기출 필수입니다. 이거를 뭐 분석하고 해석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단어 정도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거의 매년 나왔다 보시면 돼요. 고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도 좋고요. 여유가 되시면 10년도 좋습니다. 9급 문제라도 다 풀어보시고 꼭 정리하고 들어가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터치업보. 요게 가장 최근의 경향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출문제 단어 빈출되는 단어가 돌아가서 나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면 최근에 수거 문제가 예전에는 약간 암기형을 물었어요. 암기를 해서 내가 푼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터치오프라는 단어가 있는 책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어떡하냐? 동사하고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항상 이 동사 의미와 전치사 의미를 결합한 해석적 의미를 묻는다고 생각해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터치오프라는 생각해 볼게요. 터치 이렇게 되고 있지? 온이란 단어는 접촉의 의미지만 오프는 뭐가 돼요? 탈락의 의미죠.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해석해 보세요. 그 잔인한 광경이 어떤 생각이 떨어져 나오게 했다. 즉 생각이 떨어져 나온다는 말이 뭐예요? 생각을 불러일으키다가 되겠죠. 해석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을 생각을 당연히 떠오르겠다. 굉장히 쉽게 접근되는 겁니다. 터치오프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뭘까 하지만 분석법만 안다면 쉽게 풀 수 있을 때 문제입니다. 이게 반드시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여러분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어휘는 뭐다? 첫 번째, 반복되는 기출을 놓치지 말자. 두 번째, 생소한 수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전치사의 분석을 통한 해석으로 쉽게 풀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막연했던 어휘가 훨씬 쉽게 접근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독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부분의 중요성은 일단 총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가장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요. 또한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할애하게 만드는 파트죠.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독해 지문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파트도 아닙니다. 독해문 잘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한 문장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는 구문 독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마 기초 영어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건데 거기에 보시면 매 3교시에 제가 구문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 설명을 해놨습니다. 구문 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활용을 하셔서 일단 여기 지문의 한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에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읽고 푼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정확한 독해의 룰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나왔죠, 그죠?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절대로 학생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요겁니다. 반드시 고제를 잡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재를 잡아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북 애플리케이션즈가 문장의 주어겠죠. 이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북에 대한 소재를 필자가 어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가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북에 대해서 보시면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터치스크린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구문 독해를 일단 보시면 끊기가 쉬울 겁니다. 형용사 앞에 전치사 앞에 그 다음에 동사는 동그라미 동사 앞뒤 이렇게 하시고 그 자리 그대로 내려보세요. 이북에 대한 활용이라는 것은 이용 가능한 태블릿 컴퓨터에서 채택합니다. 터치스크린 기술을 해석하는 순서는 주어 부분을 뒤에서부터 해석하시고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해석해보세요. 태블릿 컴퓨터 위에서 활용 가능한 이북은 터치스크린 기술을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가 바뀌죠. 몇몇 터치스크린은 특징으로 삼아요.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터치스크린의 예로 가죠. 터치스크린이 글라스 패널입니다. 덮고 있대요. 두 개의 전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금속 표면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얼굴을 맞대는. 자, 어디 들어갑니까? 태블릿 컴퓨터에서 활용되는 터치스크린의 지금 뭐가 돼요? 구성을 설명하고 있지. 자, 흐름을 잘 봐. 그리고 나서 자, 만약에 스크린이 터치가 되면 두 개의 금속 표면이 압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접촉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소재 뒤에서 예를 들어주죠. 예시를 설명하면 요 앞부분이 무조건 주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주제를 찾아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북 애플리케이션 누가 중요하다? 터치스크린이 강요하죠. 그 뒤에 터치스크린 예를 드는 겁니까? 터치스크린에 작동 올린 것뿐이에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3번으로 쉽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읽을 경우는 여기에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올 때만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로 불완전하시면 룰입니다. 문두와 문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미를 활용하셔도 지금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터치스크린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된가를 설명한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독해는 일단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문 독해를 통한 정확한 독해부터 하는 연습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어 공부를 영역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셨듯이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에서 시행하는 동영도 마찬가지고 뭐 외부에서 치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칠 때마다
점수 폭이 큽니다. 어떨 때는 40 나왔다가 어떨 때는 70 나왔다가 또 어떨 때는 90 나왔다가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내 점수인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출제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내는 문제와 다른 쌤이 내는 문제 또 다른 쌤이 내는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무원 출제를 내는 시험에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점수를 우리의 루틴을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뭐 변화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이라든가 알고 있는 어휘를 틀렸는지 아닌지 그리고 독해 지문 해석을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아닌지 정도만 집중하시면 되고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참고용입니다.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휘 학습 방법이 되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항상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어휘 수업 시간, 문어발 시간에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써서 외우는 어휘는 휘발성이 강해서 외웠다 하더라도 금방 또 다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수능 단어나 고등학생 단어 정도를 마스터하시고요. 그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무조건 어근과 접사입니다. 어근 접사 파생형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근과 접사 위주로 외우시고요. 기출 단어 암기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 같은 거는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능력과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느 정도 고등학교 수준 단어가 마스터가 되고 나서 맹목적으로 막 써서 배우는 거 절대 비춥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영어에서 점수가 오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어는 다른 과목에 다르게 무조건 생소한 어휘, 생소한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적응력을 기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공무원 시험에 맞게 하시는 거는 기본적인 걸 일단 마스터하고 나시고요. 어휘 같은 걸 어떻게 문어발 어휘라든가 오키도키 같은 데 가시면 제가 실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기출 예상 문제 독해 지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키도키 끝나고 뭐 심화 문법이라든가 심화 독해 같은 걸 거치시면 자기만의 점수를 확인하고 싶은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마무리는 동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시험 문제 유형 길이를 거의 똑같이 해서 시험을 냅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하시면 영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덜게 할 수 있게 제가 강의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니까 힘든 학생들 저와 같이 고생 조금 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벌써 시험이 국가직 기준으로 한 3개월, 지방직 기준으로는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시험이 이제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되게 힘도 들고 긴장도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아침에 공부를 시작할 때 본인이 세웠던 계획을 저녁 때 그 계획대로 모두 끝내고 나면 잠자리에 들 때 불안감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하루씩 본인이 시행한 계획이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의 계획이 한 달을 채웠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합격 가능성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루틴과 본인만의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지치지 않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길에 캐칭 영어 김재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면 합격 가능성 올라갈 걸.